오빠 어서 와. 어 유나야 잘 있었어? 좋은 말 안 해 선물 내놔. 야 넌 내가 선물로 보이냐? 귀 아프잖아 왜 소리를 질러? 신이 때문에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시고 정말로 고마워요. 아니에요 고맙긴요. 야 그만 싸우고 테리랑 크리스틴은 너희랑 같이 귀국하는 거 아니었어? 모르겠어 미국에 있을 때도 연락 한 번 안 했었거든. 그랬었군. 토이카 월드 그랑프리 전초전. 이거 거든 이거. 다이론 내 집 만두도 완전 맛있긴 했지만 역시 우리 엄마 만두가 최고라니까. 다이론? 그 사람이 누군데? 아 미국에서 만난 쿵푸보인데 우리랑 같은 바이터야. 차이나타운에서 불량배들한테 당할 뻔했을 때 날 도와줬어. 레이스도 무지 잘해. 드래곤즈 아이라는 초이카로 다 쓸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넌 이겼냐? 뭐를? 녀석이랑 붙었을 거 아냐 시치미 떼긴. 맞아 눈앞에 센 녀석이 나타났는데 네가 가만히 지켜봤을 리 없잖아. 붙었지 내가 졌지만 근데 괜찮아 다음에는 내가 꼭 이길 거니까. 짜잔 자륜구동 초이카 나의 멋진 썬더스톤본으로 말이지. 뭐야 다 만들었어? 이건 대체 언제 완성한 거야? 좀 됐지 미국에서 한번 써봤었고. 내 새로운 파트너 멋지지 않냐? 얘가 겉모습만 놓친 게 아니야 성능도 어마무시하다고. 그 험한 로키 산맥에서 유제니와 클로드라는 바이터들이랑 레이스도 했다니까. 자랑하는 건 아닌데 걔네 건 내 썬더스톤본의 상대가 안 되더라고. 결국 레이스에서 우승한 건 나였지만. 아, 그걸 콕 집냐? 암튼 외국에 나가보니까 다른 나라에도 레이스를 잘하는 바이터들이 많더라고. 왠지 우물한 개구리가 된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 썬더스톤본으로 세계 최강이 되기로 마음먹었어. 자랑 좀 그만하지. 참 얘기 들었어? 초이카 월드 그랑프리라는 세계대회가 곧 열린다고 하더라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여기도 난리가 아니야.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세계 각국의 바이터들을 모아서 최강자를 뽑는 거니까. 우린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10위까지 한 바이터들이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랑 자신, 서세인, 천우코, 오금성, 크리스, 테리 그리고 또 헥터랑 아이작, 제시킴까지. 그리고 본격적인 대회를 하기 전에 시범 경기를 할 거래. 그것도 여기 서울에서. 자신, 너도 나갈 거지? 어, 당연하지. 썬더스톤본이 있는데 당연히 나가야지. 이번 레이스의 우승은 바로 나야. 어림없는 소리. 아무리 연두 너라고 해도 우승만큼은 절대로 양보 못해.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아이 거기 잠깐만요. 왜 니들끼리 그러세요? 두 분은 참가 자격도 없으시잖아요. 뭘 모르시네. 초이카 월드 그랑프리의 세 번째 경기는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데 바로 그 경기에 주니어 세 명이 참가할 수 있다는 말씀. 그리고 이번에 하는 그 시범 경기에서요 주니어 세 명을 뽑는 예선전을 할 거래요. 그렇구나. 좋았어.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아저씨 다 드셨으면 우리 빨리 가게로 가요. 코스를 좀 써야겠어요. 빨리요. 어? 레이스 전에 썬더스톤본의 장단점을 파악해 놓으려고요. 신아 내일부터 해. 먼 길 오느라 지쳤을 텐데 오늘은 좀 쉬는 게 어때? 건우 아저씨도 피곤하실 거야. 아니요 전 아주 멀쩡합니다. 야 서세인 어때? 너도 갈 거지? 그래. 서세인 너 왜 그래? 그게 헥터랑 제시 아이작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걔네들이랑 아직도 연락이 안 돼? 어 그 친구들 입장에선 난 배신자나 마찬가지니까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 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어차피 시범 레이스 하는 날 올 테니까 그때 만나서 잘 얘기해봐. 걔네가 나올까? 당연하지. 초이카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녀석들이라면 이대로 그냥 포기하진 않을 거야.
보스는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지? 다크 솔저스는 해체된 지 오래야. 보스라고 하지 말고 편하게 불러도 되지 않을까? 어? 듣고 보니 그렇네. 아버지는 대체 어디에서 뭘 하시는지. 뭐? 아버지? 뭔 소리야? 실은 보스가 제시 아버지였거든. 그래, 맞아. 보스가 내 아버지라는 건 소꿉친구인 헥터만 알고 있었지. 내가 어렸을 때 엄마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아버지는 거의 매일 폐인처럼 살았지.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다크솔저스라는 초이카 팀을 만들었고 그 팀의 보스가 됐어.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지만 난 아버지가 슬픔에서 벗어난 무언가에 집중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 그런 아버지를 위해 나도 다크솔저스에 들어온 거야. 그렇지만 블랙문이 나타나고 다 엉망이 됐어. 다크솔저스는 아버지를 버티게 해준 팀이었는데 절대 용서 못해! 그 녀석들! 두고 보라고. 초이카 월드 그랑프리에 나가서 내가 그 블랙문 녀석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고 말 거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찾아서 다크솔저스를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부활시킬 거야! 좋아, 나도 도와줄게. 그랬구나. 그런 사연을 듣고 나도 모른 척할 순 없지. 정말 고마워, 얘들아. 근데 말이야, 너희도 알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이카론 블랙문을 이기는 건 불가능해. 안 그래도 생각해봤는데 전에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전설의 초이카 프레임, 포텐이라는 게 있다고. 뭐? 전설의 초이카 프레임? 포텐? 맞아. 그게 어떤 건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유럽 쪽에 있는 것만은 확실해. 그럼 됐네. 유럽으로 당장 가자고. 그래, 가자! 우리 다크 솔저스의 부활을 위해! 날씨도 완벽하고 관중들도 많고 초이카 컨디션도 최고야. 내 생각엔 오늘 레이스도 우리 둘의 1대1 대결이 될 것 같은데? 그 넘치는 자신감 참 보기 좋네. 그거야 당연하지. 알다시피 서세인이랑 내 초이카는 사륜구동이잖아. 야, 부럽다. 살살 좀 해줘.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것도 지금뿐이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이걸 어쩌지? 곧 경기 시작할 텐데 우리 이러다 레이스에 못 나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럴 줄 알고 손을 써놨거든. 자, 그럼 지금부터 주니어 3명을 뽑는 레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방식은 서킷 레이스. 출발 신호와 함께 일제히 출발한 초인카들은 먼저 첫 번째 고인도를 지나 점프 바위를 통과합니다. 그런 다음 커다란 회전 트랙을 거쳐 두 번째 고인도를 지나 결승선으로 들어오죠. 바이터들 출발선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진행된 타임 트라이얼의 순위대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 시작합니다. 레디, 파이트, 고! 주니어 경기 시작했어. 레이스고 뭐고 우리 도착하면 경기 다 끝나겠다. 아쉽지만 새로운 초이카를 선보이는 건 다음으로 미뤄야겠는데. 크리스티님, 이쪽으로 오시죠. 첫 번째 고인돌을 지나 점프 바위로 가는 체이크들. 윙코비트와 그리피나스 속도를 냅니다. 잘하고 있어. 좀 더 속도를 내서 앞으로 치고 나가. 자연도 그 기세를 보라. 바로도 제쳐버려. 오빠가 말하지 않아도 그럴 생각이거든. 그리피나스 달려. 뭐야, 이거거든. 잘 다녀오셨어요? 이 집사님이 왜... 자, 타시죠. 저건 설마...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내가 손을 다 써놨다고. 초이카들 두 번째 고인돌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이게 무슨 일이죠? 엄청난 속도로 선두 자리를 차지한 그리피낙스와 윙코벤트! 이제 한 바퀴 남았습니다! 좋았어, 그리피낙스! 선두 뺏기면 안 돼! 가라, 윙코벤트! 역시 윙코벤트! 윙코벤트, 다시 선두를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슬슬 시작해볼까? 뭐야? 저게 말이 돼? 레이스라는 게 뭔지 똑똑히 보여주지. 자, 세상을 뒤집어라! 크라켄 카이저! 수가 크라켄 카이저! 결승선 앞에서 윙코벤트를 해치고 골이 납니다! 뭐야, 끝났잖아? 말도 안 돼. 내가 지다니. 어? 사라졌잖아. 이제 다 왔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주변에 헬기가 착륙할 만한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 응? 처음부터 착륙할 생각은 없었으니까. 뭐? 자, 지금부터 초이카 월드 그랑프리 시범 레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헥터랑 제시, 아이작은 나타나지 않았어. 어, 크리스랑 테리도 안 왔고. 참 이상하네. 헥터랑 제시, 아이작. 얘네는 아예 신청을 안 했지만 크리스랑 테리는 신청을 했는데 왜 안 오는 거지? 그럼 일단 경기 진행 방식을 설명할게요. 오픈 레이스로 진행되고요. 라인은 총 7개. 빨리 들어오는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근데 중간에 보시면 라인이 4개로 줄어드는데요. 점프 바위를 달아서 누가 먼저 4개의 라인으로 진입하는가, 이것이 바로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이때 다른 초이카랑 부딪혀서 코스 아웃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4개로 줄어든 라인을 타면 빙글빙글 회전 코스가 나오는데요. 이 코스를 지나 바위 계곡으로 둘러싸인 직선 코스를 쭉 달리면 복잡한 헤어핀 코스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 무사히 통과하면 고속 회전 코스가 나오고요. 포인트를 지나 마지막 직선 코스를 쭉 달리면 레이스는 끝납니다. 멋지다. 완전 재밌겠는데? 두 사람이 빠져서 내 양옆엔 아무도 없네. 신경 안 쓰고 마음 편히 달릴 수 있겠다. 자, 그럼 레이스 시작합니다. 레디. 뭐해? 어서 가자. 아, 싫어. 나 못해. 안 돼. 가! 아니, 방금 누군가가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크리스와 테리 선수입니다. 이제 낙하산 펴면 돼. 우선수다, 멋집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대박이다. 역시 크리스라니까. 나 살았네. 나 두 번 다시 쟤랑 비행기 안 탈 거야. 자, 드디어 이번 경기에 출전하는 파이터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이스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이왕 늦은 거 조금만 더 늦게 오지. 아무튼 안 봐줄 거니까 각오해. 그래, 기대하지. 레디 파이팅! 고! 썬더스톰본, 너의 힘을 보여줘! 나와 오금성은 초이카를 반복 주행하며 데이터를 모았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초이카가 가진 잠재력을 100%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자신과 서세인의 초이카가 사륜 구동이라고 해도 아직 잠재력을 100% 다 끌어내지 못했을 거야. 승리는 우리 거다! 내가 먼저 점프할 거야. 더 빨리 속도를 내! 말도 안 돼! 괜히 앞질렀다가는 크래시 당할지도 몰라. 욕심 부리지 말고 승부는 다음으로 미루자. 고맙다는 인사는 생략하겠어. 어? 저
초이카 뭐야? 너희 둘 다 최신형 사륜구동이었어? 그걸 이제 봤나? 길을 쓰고 해봤자 넌 우리 상대가 못 돼. 경기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두라고. 이것들이 가면 안 될 거야! 자, 가라! 아그니온 임펄스! 부스터 온! 쓸데없는 짓을! 라인을 차지하기 위해 힘을 냈지만 코스 아웃됐네요. 뭐지?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 뭐야, 블랙 하울링 비스트가 이렇게 빨랐었나?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원심력을 에너지로 비스트 대시 맥스! 이럴 수가! 끝장을 내지 마! 썬더스톰범! 썬더라이트닝 크래쉬! 안 돼! 그래, 좀 더 가까이 와라, 가까이! 지금이다! 골견 크라운! 쇼크웨이브 맥신! 어림없다! 리빌 페이머스! 페이머스 슈퍼 배리어! 그대로 날려버려! 말도 안 돼. 근데 크리스랑 테리의 조이카는 어딨지? 우리 바로 아래 있어. 저게 바로 크리스와 테리의 새로운 조이카인가? 너희가 만든 새로운 조이카도 얼마나 뛰어난지 기대해보겠다. 보아하니 크리스와 테리의 초이카는 밸런스 타입인 것 같군. 좋아, 그럼 파워 타입인 리빌 페이머스로 끝장을 내주마. 리빌 페이머스! 리빌 스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제피로스 리베로! 부스터 온! 뭐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놀랍습니다! 사회를 달리던 제피로스 리베로! 눈 깜짝할 때 세대를 뒤치고 서툴러 올라섰습니다! 스피드 타입의 자존심을 걸고 직선 코스에서만은 절대로 질 수 없어! 자, 가라! 썬더 부스터! 어? 안 돼! 잠깐만! 썬더라, 이름 그대로 전둥 같은 녀석이로군. 어때? 굉장하지? 좋았어. 그럼 나도 시작해볼까? 우승은 바로 나의 것! 얼티밋 레니어스, 얼티밋 모드 전개! 말도 안 돼! 자체 자체가 변했어! 저런 게 가능하다고? 썬더 부스터의 지속 시간은 최대 6초밖에 안 돼. 너무 빨리 부스터를 사용했어. 막상 맞다 이 친구입니다!
빨리 제피로스 리베로! 얼티민 레니어스, 어서 속도를 내! 이 경기를 끝으로 크리스의 레이스는 끝났어. 크리스, 축하한다. 정말 잘했어. 진짜 멋지더라. 축하해. 역시 크리스야, 멋진 승부였어.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크리스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우승한 기분이 어떠신가요? 여자였어? 너 알았냐? 놀랐죠?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야, 크리스틴! 오 마이 갓! 난 몰라! 세상에나! 이건 또 무슨 서프라이즈죠? 의문의 복남마이터! 그의 진짜 정체는 크리스틴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크리스틴의 모습으로 레이스에 참가할 테니 기대해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전 이제 제 자신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레이스를 할 거예요. 지켜봐주세요. 여기 썼네. 잠깐 얘기할 시간 있어? 너희들은 아까 같이 레이스했던 친구들이잖아. 맞아, 난 샤이닝 위너즈의 차현두야. 반가워, 난 정바로야. 아까 보니까 너 진짜 잘하더라. 하지만 다음 경기 땐 내가 이길 거라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 야! 너 뭐야? 난 하스라고 해. 내 소속팀은 블랙문이지. 뭐야?